적과 동일해 망상에 사로잡힌 무장 공비들이 단체도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소탕작전에 나서서 공을 세운 유공자들에게 정일권 국무총리는 정부가 주는 5등 보급 훈장 등 각급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전주에서는 부안군에 침투했던 무장 공비 소탕작전 수훈자들, 그리고 광주에서는 대흑선도에 침투했던 무장 공비 선멸의 공을 세운 전투경찰대와 향토예비군 일반인들에게 각급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발전과 성장을 파괴하는 민족의 공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효성 국회의장 조청으로 우리나라 의원 에스턴 호주 하원의장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에스턴 의장은 한호 양국의 유대강화를 다짐하면서 우리들의 집단적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주의적인 공산 침투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지난 7년간의 굵직한 전진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부에서는 월남 언론인단을 우리나라에 초청했습니다. 루빈루 월남 공보국장을 담당으로 한 이들 일행은 연 1회 동안 우리나라의 건설상을 두루살피고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가는 경제건설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고 들은 그대로 월남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매스컴을 통한 한월 두 나라의 이해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는 장소와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한 기술과 복잡한 규칙 없이 누구나 마음껏 뛰고 즐길 수 있는 격구라는 새로운 운동을 창안해서 전군에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과 교육 그리고 전투훈련에서 오는 피로를 말끔히 씻고 시원한 기분으로 전우들과 같이 저녁 한티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마모스 수행장에서 1,500명이 함께 웃고 즐기는 일과가 더욱 다채롭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괴뢰 도발에 분노한 경성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북한 괴뢰 만행 규탄 걸기 대회를 열고 공산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무장 공비 선멸 작전의 수호를 세운 향토 예비군을 위해 기성의 쌀 모으기 운동을 벌여 제1차로 열가마니를 모아 쥐약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 예비군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성 중학교에서는 지난번 주문진에 침입한 무장공비 신고의 수훈을 세운 안영철군의 장학을 맡고 있습니다.